안녕하세요. 할리 데이비슨 대전점 김성민 과장입니다. 오늘은 할리 데이비슨 2020년식 슈퍼로 중고 바이크를 보여드릴 건데요. 저한테 약 4개월 전에 구매를 하셨다가 이번에 스트리트 글라이드 스페셜로 업그레이드를 하시면서 내놓은 모델입니다. 앞으로는 스포스터 모델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모델이 더욱더 희귀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행거리와 소모품 상태, 그리고 간단한 튜닝 상태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전면부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선 헤드라이트는 할로겐 전구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상단에는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있는데 전면부에 하나, 그리고 테일램프 위쪽에 후면부 블랙박스가 하나 장착이 되어서 총 2채널의 블랙박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론트 타이어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주행거리가 많은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신품급이고요. 브레이크 패드 상태도 거의 새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넘어졌을 때 보호하는 엔진 가드는 머스테시 스타일로 크롬으로 장착을 해놓으신 상태고요. 엔진은 에볼루션 엔진 883cc 엔진에 5단 미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스텝 포지션은 발을 중앙으로 놓을 수 있는 미드 스텝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 전체적인 엔진은 크롬과 폴리시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새들백을 사제로 장착을 해 놓으셨는데요. 시트만 탈거를 하게 되면 손쉽게 탈부착이 가능한 새들백을 장착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원래 슈퍼로우는 1인승 시트가 장착이 되는 모델인데 동승자 텐덤을 위해서 2인승 시트로 추가를 하셨고, 등받이는 탈부착 가능한 등받이를 장착을 해 놓으셨는데요. 도킹 하드웨어 키트에 연결되어 있는 이 뒤쪽에 있는 탱을 움직여서 손쉽게 원터치로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터리 잔량을 표시해주는 인디게이터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동승자가 발을 놓을 수 있는 발판도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사모님 텐덤을 하시다가 투어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핸드폰을 무선으로 충전할 수 있는 에버바이스 무선 충전 거치대를 장착을 해 놓으셨고요. 현재 주행거리는 4,314km, 아직 8,000km 정기점검이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지금 실제로 이 차량이 운영된 지는 4개월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남아있는 보증기간은 1년 8개월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차량을 구매를 하셔도 보증기간은 그대로 이어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어받아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전국 어느 지점에서든지 조치가 가능하시고요. 지금 외관 보시면 굉장히 깨끗한데요. 판매를 위해서 업체에서 광택과 세차를 실시를 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거의 신차급의 기스 하나 없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할리데이비슨 대전점 김성민 과장에게 연락 주시면 차주분과 직접 연락을 통해서 이 차량을 구매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가 작거나 입문하시는 분들 혹은 여자분들 타기 굉장히 좋습니다. 많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